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메리스의 신작 LVX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본 제품은 정식 출시 전 메리스 쪽에서 데모로 네. 보내준 제품이에요. 버즈비 대단합니다. 메리스에서 데모를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그 데모를 지금 아직 이제 정식 출시가 안 맞아요. 됐기 때문에 가격도 아직 뭐 안 정해져 있고 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약간 그 저기 트레일러 같은 영상들만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지금 실물은 처음 보는데 뭐 이쁘기도 하고 대단하네요. 9, 10월경에 정식 출시할 때는 지금 세팅보다 이 더 많은 프리셋을 가진 펌웨어로 업데이트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LVX의 외관과 특징, 간단한 사용법, 프리셋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며 주 업데이트가 된 펌웨어를 탑재하고 정식으로 출시되었을 때 보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메리스의 LVX는 헤리티지 프로 오디오 사운드와 고급 프로세싱 및 고성능 시그널 패스를 갖춘 모듈러 딜레이 시스템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프리셋의 사운드도 매우 훌륭하지만 메리스가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하여 완전히 새로운 UI와 사운드를 제공함으로써 연주자에게 궁극적인 창작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고요. 그 사운드는 기존의 보드 타입 이펙터를 아득하게 넘어섭니다. 다양한 사운드와 기능을 담고 있지만 연주자는 C1, C2, C3 단 3개의 메인 컨트롤러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3개의 노브를 사용하여 기본 탐색이 가능하며 다른 4개의 타임, 피드백, 모듈 및 믹스에 대한 최상위 컨트롤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가 C1, C2, C3 네. 이렇게 C1, C2, C3로 되어 있고 이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래픽 패널에 프리셋 번호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돌리게 되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 프리셋 페이지는 그래픽 패널에 프리셋 이름과 번호가 포함된 이렇게 풍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하는 프리셋에서 예를 들어서 5번에서 이 C3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페이지로 들어가서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페이지로 들어간 이후에는 가운데 있는 이펙트 카테고리를 요 C3 버튼을 돌려서 딜레이, 다이나믹스, 이렇게 프리앰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C1 노브를 돌려서 자신이 원하는 세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우 이뻐. 사이드에 파라미터 바가 뜨잖아요. 그거를 요 C2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진짜 간단합니다. 편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해서 프리셋 그 넘버를 외워서 무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간단한 사용 방법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프리셋 사운드 위주로 들어보면서 한 번 정도 요거를 변경시켜보고 싶다 할 때만 조작을 하면서 네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테이프 부스트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따라오는 소리 환상적이다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다음은 로파이 리버스. 네.
몇 가지를 더 들어볼게요. 언벨록 트레몰로라고 되어 있네요.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떨리는 타이밍도 신기하다. 탭을 이용해서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에코 카세트. 네. 신기하네요. 자, 좋습니다. 6번 필터 타이즈. 페달 안에 핑크 플로이드도 들어있고 킹 크림슨도 들어있고 정말 이 깊이 있고 아름다운 사운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기존의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알트 펑션이라는 기능을 포함해서 공부하지 않고서는 다소 불편했던 이 UI를 갖고 있었던 메리스의 이펙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누가 사용을 해도 굉장히 간편하게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면서 연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네. 멋진 이펙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네. 샘플 앤 크러쉬.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보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파라미터 값들을 좀 조절하면서 사운드의 변화를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즘 시프트.
이 쉬머도 메리스가 만들면 격이 다르죠. 격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말로 이거 뭐 무슨 인터스텔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어?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1번 프리셋, 어떻게 보면 이 메리스를 대표하는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 1번 프리셋으로 가서 에디트 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펙터의 종류 중에서 일단은 오 엄청 많네요. 오. 딜레이 위치에서 타입, 딜레이 타입을 뭘로 바꿀까요? 버킷 브리게이드로 네. 변경을 해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딜레이. 좋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마그네틱. 그렇습니다. 이렇게 딜레이 타입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스라든지 모듈레이션, 이거 뭐 포함되어 있는 뭐 믹스 값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 말 그대로 이렇게 하얀 도화지, 그것도 엄청 큰 도화지에 연주자가 어떤 상상하는 어떤 그림이든 다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이펙터라고 하더라도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자체가 약간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뭔가 이 서로 이제 부딪힌다든지 이러면은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불편하죠. 대려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여행지에 갔을 때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메리스라는 든든한 브랜드가 다 깔아놓은 멋진 사운드를 조합을 해서 연주자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펙터다 보니까 그냥 큰 만족도를 느끼지 않을까. 그 기존의 메리스 모델의 장점들이 다 들어가면서 메리스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제 약간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그냥 복잡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쉽게 내가 빨리 만지고 하겠다. 네. 요런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스의 좀 매력을 못 느끼셨던 분들은 아 프리셋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리하진 않은 것 같다. 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창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좀 불편하다. 뭐 사실 제가 메리스한테 단점이라고 했었던 것들은 예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사운드나 이런 걸로는 그쵸? 전혀 말씀드릴 게 없었는데 프리셋 부분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정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음 버전 뭐 더 좋게 나올 테고 하지만 근데 당분간은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로 이제 또 그럴 것 같아요. 이 멀티 공간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브랜드들이 이제 자기만의 입지를 딱 굳혀서 잘 가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이 도대체 이 종파의 간의 싸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는 재밌죠 이렇게 뭐가 냈다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운드 입자감이나 힘이 그리고 해상도는 아 이거 메리스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이번에 아직 내가 이쪽으로 오지 못했다 했을 때 뭐 지금 아직 뭐 프리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리뷰는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데모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정식 리뷰를 저희가 다시 할 때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때 보는 걸로 좀 미뤄두고요. 오늘은 맛배기니까 오늘은 뭐 감질나게 네, 감질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린 만큼 멋진 이펙터를 선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네네. 싶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